Okay, everyone. News article of the day. 오늘 신문 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뭐 이거는 수준은 중학교 한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봐도 될 만한 그 수준으로 선생님이 한번 써봤고요. 자, healthy eating이 무슨 말이야? 건강한 그렇죠. 건강한 식습관이라면 되겠죠. 근데 습관이라는 단어 지금 나오진 않아. 밑에는 나오는데 이거 단어 읽어볼까요? Revolution. 한번 더 revolution. Revolution 뜻이 뭡니까? 혁명이에요. 혁명. Revolution. 자, 적어봅시다. 건강한 음식 먹기 혁명. Among 뜻이 뭐? Among. 뭐뭐들 사이에. 그러니까 누구들 사이에 이러한 건강한 음식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10대들. Teens 하면 10대죠. 10대들. 10대를 영어로 하면 teens도 있지만 뭐도 돼요. teenager도 있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소리 내려 볼까요? Health and Nutrition Special Report. 뭐죠? 건강과 nutrition에 관한 특별 보고서입니다. Nutrition 뜻이 뭘까요? 맞아요. 영양 또는 영양소를 뜻합니다. Nutrition. 중요한 영어 단어죠. 그러니까 뭐야? 중요한? 건강과 영양 특별 보고서인데 자 읽어봅시다. In recent years. Recent 뜻이 뭐야? 그렇죠. 최근입니다. Years가 뭐야? 년이잖아.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런 말이죠. 최근 몇 년간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뭐가 있었어? There has been. 여러분 there has been은 뭐를 표현한 겁니까? There has been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해 왔다 하면 딱 좋아요. 존재해 왔다. 뭐가 존재해 왔대요? 주목할 만한 맞아요. noticeable. 해봐 noticeable. 이런 notice가 뭐야? notice. 알아차리다 말이잖아. 우리가 아 저거 notice 하라. 알아차리는데 여기다가 able 붙이니까 어떻게? able 붙이면 모두 다 의미가 되게 뭐가 돼요? 할 수 있는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즉 눈에 띄는죠. 눈에 띄는. 해봐. shift. shift는 뭡니까? beard here. 맞아.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 change겠죠. 그러니까 there's been a noticeable shif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among 누구 사이? teenager. 10대들 사이에 그렇죠?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toward 뭡니까? I am walking toward the gate. 맞아요. toward는 향하여입니다. 뭐를 향한? 뭐를 향한? healthier eating habits이기 때문에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에서 er 붙였으니까 뭐야? 더 건강한 비교급이죠. 더 건강한 eating habit 식습관 habits은 습관이잖아요. 건강한 식습관에 향하여 가고 있는 10대들 사이에서의 변화가 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this trend. 트렌드는 뭐야? 추세. 추세 또는 유? 행. 유행이죠. 유행이나 추세. 이 유행, 어떤 유행입니까? 아까 말했던 눈에 띄는 변화죠. 네. 뭐를 향하는 변화? 식습관이 변하는 변화. It is not just about losing weight. 단지 뭐에 관한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not only 알죠? 네. 아, 똑같아요. Not only를 not just라고 합니다. 왜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not only라 표현할 경우가 더 많거든. 이것은 단지 뭐에 관한 게 아니다? Losing weight. 감량. 여러분, lose가 뭐야? 일타잖아. 네. weight 뜻이 뭐야? 몸무게. 몸무게죠. 그러면 lose weight은? 몸무게. 뭐 살을 빼다 말이죠. 몸무게를 감량하다? 살을 빼다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단지 이 유행을 뭐에 관한 게 아니야? 살 빼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자, 뭐라고요? Losing weight. 지금의 이 추세는 뭐에 관한 것만 아니야? 단지 살 빼는 게 아니야. Weight. 자, 이 weight란 명사의 동사를 아는 친구? Weigh. 오, 맞아요. 해봐. Weigh. 뜻은 뭐야? 무게가 나가다. 이런 말이야. 무게가 나다. weight. 거기서 뭐만 붙이면 무게가 되니? t. t만 붙이면 weight.
저 종이 없나?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It's about making smarter food choices. 해봐. Making smarter food choices. 아까 어떤 중학교 1학년이 물어보더라고. 이재니라고. 이지은이라고. Make a choice 하면 선택을 만들다 아닌가요? 이거 아니죠? 네. 여러분 이때는 하다란 말이야. 네. 그럼 해봐. Make a choice. Make a decision 하면 무슨 말이야? 결정하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make a mistake은요? 실수를 하다입니까? 실수를 만들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make 의미가 뭐로 번역이 되는 거야? 하다. Make a choice? 선택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 살 빼는 것만을 위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한 거다? 바로 더 현명한 음식 선택을 위한 거죠. 뭐를 위한? For better. 해봐. Overall. 전반적인. 오, 잘했어요. 전반적인.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거죠. 맞나요? 네. 오케이. 자, nutritionist. 해봐. Nutritionist. Nutritionist. 보통 IST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잖아. 네. Nutrition 하니까 뭐라고 그러니? 영양이지. 그럼 nutritionist가 무슨 말이야? 영양사. 그렇죠. 영양사도 포함해서 영양학자들이죠. 이 영양학자들이 읽어볼까요? Nutritionist. Are observe 하고 있다. Observe 뭐야? 관찰하다. 그렇죠. 그렇죠. Observe는 관찰하다입니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 Nutritionists are observing. 관찰 중이다. That the other. But more teenagers, more teens 뭐야? 더 많은 10대들이 are opting for. Have opt for. 미주야, 옵션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는 이가 돼? 옵션. 이거 옵션이 어떻게 돼요? 그때 옵션은 선. 그렇죠. 선택이죠. 그럼 opt for가 동사로 선택하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고 있다. 뭐를 선택하고 있다? 지금 과일을 선택하고 있고 vegetables. 야채들. 자, 해봐 whole grain. Whole grain. 여러분 grain이 뭐야? 곡식입니다. 곡식. 곡식 grain. 여러분 들어봤지 grain. 근데 whole은 뭐야? 통이란 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통곡물. 여러분 통곡물이 뭡니까? 가공이 안 되고 도정이 안 된 거 있죠. 흰쌀밥 먹으면 당뇨 잘 그리죠. 선생님은 흰쌀밥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어요. 교회 갈 때 빼고는. 그러니까 예, 통곡식을 뜻합니다. 봐. Whole grains. 그 다음에 lean 해봐. Lean. Lean protein. 여러분 lean 하면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Lean mass가 있어요. Lean mass가 뭐냐면 뭔가 첨가되지 않는 순수 근육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봐. Lean은 뭐 가공이 안 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공 안 돼. 지방도 없는. 프로틴이 뭐예요? 프로틴. 단? 요즘에 프로틴 모르는 학생은 별로 없죠. 단백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를 선택한다? Opt for fruits, vegetables, and whole grains. 그리고 lean 프로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분사구문이었죠? 네.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Move away. 멀리. 멀리 떠난다. 뭐로부터? Move away from은 뭐뭐로부터 멀리 떠난다. 즉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바로 the traditional fast food staple. 시작. The traditional fast food staple. Staples 뭐냐면 이게 그 흔히 말해서 그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쌀을 할 때 staple crop이라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staple crop 하면 주요 곡식이거든요. 얘기를 보면 스테이플 하면 이게 일종의 고정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패스트푸드 스테이플스 뭐냐? 무슨 말이야? 원래 영국이나 미국의 학교에 항상 뭘 좋냐면 그 피자, 스파게티 같은 어떤 고열량을 많이 팔았죠. 햄버거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테이플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플이 한국말로 굳이 바꾼다면 정해진 또는 것 또는 주된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ast food staples라면 딱 떠올리는 정해진 것, 주된 내용, 주된 음식이 뭐 있습니까?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있고 샌드위치, 핫도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move away, 멀리 멀어지면서 어디를 선택한다?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
이러한 change 변화죠. 민찬아 위에서 변화라는 단어 S를 시작했어. 그렇죠. shift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is partly due to 여러분 많이 배웠죠. due to 뜻이 뭡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라고 알고 있죠. 아까 네 어떤 여학생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많이 가르쳤잖아요. 봐. due to thing thanks 그렇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뭐 때문이다? increased니까 어떻게 해요? 증가된 awareness 그렇죠. 인식입니다. 잘했어요. awareness 인식입니다. 여기 비교해보면 be aware of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있네요. 읽어볼게요. are aware of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뭐뭐를 인식하다라는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이 awareness인 거야. NESS를 더하면 명사가 돼요. 뭐에 대한 인식이 있다? 증가된 인식. 뭐에 대해서? 어떻게? How가 뭐죠? 의? 문사. Diet가 뭐죠? 주어. Affect가 뭐죠? 동사. 의주동이 뭡니까? 간접 의문. 이런 간접 의문은 뭐의 한 가지야? 명사? 상당하고 몇 가지 중에? 여덟 개 중에 하나죠. 봤나요? 영상? 따라해 볼까요? 의주동, 간접 의문. 이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결국은? 명사와 역할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이어트가 살 빼는 거 아니죠? 시옷 디귿 맞아요. 어떻게 식단이라는 것이 affect, affect 동사로 영향을 끼치다. 식단이 뭐한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디에? 맞아. physical은 뭐죠? 신체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수업이 뭐야? physical education. 자 뭐라고요? 어떻게 식단이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무드를 뭡니까? 기분 그리고 에너지 수준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 인식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가 누구냐를 결정한다고 굉장히 그 유튜브 쇼츠에서 나왔잖아요. 따라 봐. What we eat is who we are. 무슨 말이야? 우리가 먹는 것이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점심 때 뭐 먹었을까? 닭가슴살. 그렇죠.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브로콜리, 당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럴까요? A recent survey. 아까 recent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이라고 그랬죠? Survey 뭡니까? 설문조사입니다. 다음 대로 볼까요? Survey. 근데 conducted 됐다는 건데, 우리 conduct 뭐야? 수행. 그렇죠. 와우. 수행된 설문조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conduct a survey라고 하죠. 뭐야? 설문조사를 수행하다. 한마디로 설문조사 하다 이런 말인데 누구에 의해서 수행된 거야? 맞죠? 전국 뭐 국립건강연구소. 선생님이 그냥 만들었어요. 국립건강연구소에서 수행된 한 연구가 아주 그 뭐야 설문조사가 여기까지 주어져. 자 뒤에서 딱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국립 건강 연구소 institute는 기관 연구소인데 에서 행해진 한 설문조사가 showed 보여줬다. 뭐요? 읽어볼게요. 60% of teens are now choosing water over sugary drinks. 그렇죠? 60%의 그 응답한 60% 10대들이 지금 고르고 있다. 아까 choosing 과 비슷한 단어에서 opt죠. opt for 뭐를 골라? water. 물을 고른 거야. 자, over가 뭐가 뭐뭐 위에가 아니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뭐보다는 여러분 sugary drinks 뭐죠? 여러분 청량 청량 한국사 많이네요. 청량 음료. 다른 말로 하면 soft drinks. 적어서 soft drinks. 뭐 탄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가당 또는 과당 음료 이런 것보다 뭐를 선택한다? 물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와우. 자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그 친구처럼.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드링크스를 choosing하는 경향이 있고
있다. 아까 aware of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하고 있다. 더 많이 인식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The importance. 중요성. 뭐 중에서? Hydration. Hydration. 여러분, hide가 뭐야? Hide, hide가 되면 이다 수소죠. 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hydration? 탄수화물. 아니죠. 그 carbohydrate고 물을 마시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수분 섭취. 예, 그렇죠. 수분 섭취입니다. Dehydration은 뭘까요? D가 나쁘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반대 말이잖아요. Dehydration은 탈수. 그렇죠. 탈수의 탈수. 굉장히 중요한 게스요. Dehydration. 읽어볼까요? Dehydration. Dehydration. 그럼 hydration은 그냥 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고 있다. Additionally 뜻은요? 게다가 there is 있더라 뭐가 growing 뭐죠? 점점 뭐로 하는? 증가하는. 그렇죠. 아까 increasing하고 똑같아요. 증가하는 뭐가 있다? 관심 있다. 뭐에 대한 거지? Vegetarian. 그러나 vegetarian을 뭐라고 해석하면 돼? David. 그렇죠.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럼 vegan은요? David. 적었어요. Strict vegetarian. 좀 다르지 않나? 자, strict vegetarian은 뭐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이 strict 뜻이 뭡니까? 엄? 엄격한. 예, 맞아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데 특히 뭘 안 먹어 이 사람들은? 달걀도 안 먹는 사람 있고 우유도 안 먹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게 바로 비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식주의자나 비건식 식단에 관심이 있어. 그렇죠? 누구들 사이에? 10대들 사이에. 자, 그래. 예. 근데 이게 뭐야? 건강과 health environment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환? 금방 시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에바, ethical. ethical. ethical만, ethic. 율? 이중. 윤리적, 도덕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이유 때문에 어떤 도덕적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해? 또 소가 아파요. 그렇죠. 동물 복지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누구 뭐 이효리처럼. 예,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동물로 된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래서 건강과 환경 그리고 ethical 이런 도덕적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는 cost가 바꿔도 돼요. 여러분 cost 뜻이 뭡니까? 뭐뭐 때문에 유발된 뭐뭐 때문에 유발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또는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왜 환경이 베지테리언과 관계있어? 여러분 소 알죠? 소 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그 소고기 이 패트 만들려면 나무를 열 그루를 잘라야 돼. 알겠니? 그러면 소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그 메탄가스 있죠? 그게 공기 중으로 많이 나가서 온실가스 배출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컬 뭡니까? 로컬 지역이죠. 지역의 하이스쿨,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have also started 현재 완료 시제죠. 시작했다. 말하기를 adapt 적응하다. 적응하기 시작했어. 뭘 적응하기 시작했어? 이러한 유행에. 이러한 건강식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유행에 적응하시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offer 해야 되죠. 맞아요. offer는 제공하다. 학생들한테 뭘 제공하는 거야? healthy, more healthy option. 더 건강한 선택권을 주는 거지. 어디에서? cafeteria. 그들의 급식소나 식당에서. 근데 그것은 including 하고 있다. 자, including은 포함하여. 뭘 포함하고 있어? 맞아요. 샐러드 바나 스무티 스테이션 하면 여기 아니라 스무티를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whole grain 아까 whole grain 뭐라고 그랬니? 통곡물이 위치. 그렇죠. 이거는 부자가 아니라요. 풍부한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통곡물이 가득 있는 메뉴를 첨가하고 추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좋은 식단을 먹게 한다. 자, 그 다음 teen influencer. 그쵸, 선생님 만든 인물입니다. 이요한, 이요단. 예? 이조단. 이요단. 성원이시고, 이거 전주이시야. 전주이시고, 조단이야.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 조단. 그래서 10대 인플루언서인 이요단은 17세입니다. 런한다. 런이 뭐죠? 운? 영하다.
그렇죠. 달리다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하다. 뭘 운영해? 인기 있는 헬스와 웰니스 건강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얘가 뭐라 말해? 읽어볼까? Eating healthy. Eating healthy doesn't mean you are on a diet. Mean은 뭐야? 의? 미하다. 여러분 건강한 식사를 한다는 건 꼭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너가 다이어트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거 뭐죠? 이거는 체중 조절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다이어트는 뭐야? 식단이고요. 그냥 누구나 먹는 밥이고 얘는요. on a diet는요. 이게 살 빼단 말이야. 따라봐. I'm on a diet.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나 체중 조절 중이야. 하지만 대단한 다이어트는 그냥 먹는 밥이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뭐에 관한 거다? It's about making better choices. 오히려 뭐하다? 그냥 단지 살을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It's cool. 가져오죠. 멋지다. 누굴 보는 거야? 이거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로 뭐가 나오죠?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나오죠. 여러분 peer 가봐. peer. 너희들 peer인 거야. 너희들끼리. 쌍디가 리얼. 또래. 맞아. 또래를 peer합니다. 그래서 이 17세인 이 요단이 뭐라고 말해요? 요단이 친구가 말하기를 저는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제 또래들이 getting excited. 여러분 get excited 뜻이 뭐야? 신이 나는 거야. 뭐가 신이 나? About things like avocado toast. 아보카도를 올린 토스트랑 홈메이드 그래놀라 같은 거 먹는 거요. 참 신나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멋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챕터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ever expert. expert 전문가. 아까 전문가 누가 나왔어요? Nutritionist. 그렇죠.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caution하고 있다. caution 뭐죠? 경고하다. 뭘 경고하겠죠? while은 반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만은 동안으로도 알고 있지만 반면에도 돼요. 뭐한 반면? 이러한 유행이 positive한 반면. 해봐. positive. 여러분 파절이는 긍정적이죠. 뭐라고? 파절이는 긍정적. positive 긍정적. 예? 재밌네요. 자 positive. 파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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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절이는 긍정적. 오케이? 그래서 뭐? It's important. 가져옵니다. 뭐가 중요하대요? For teenager. 자, 이 for 할 때 teenager가 왜 나왔죠? 의나 의와. 의미상주어. 의미상주어. 뭐 하는 게 중요하대? Maintain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봐. Maintain. Maintain. 무슨 뜻이죠? 이응지어타다. 유지하다. 그렇죠. 유지하다. 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clude는 비협지하다. 배제하다. 뭘 배제하지 말래요? essential. 맞아. 필수 영양소. 필수 영양소들. 그렇죠? 필수 영양소들. 뭐 vitamins. 그렇죠? minerals and the iron and 지방. Yeah, things like that. fat too. protein. excuse me. calcium. things like that. 자, 부모님들과 educator 뭐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격려받는다. encourage는 격려하다 되잖아요. 그럼 수동태로 어떻게 해? 격려받다. 그래서 이게 수거죠. 따라 읽어 볼까요? be encouraged to. be encouraged. 땡땡하도록 장려되다. 즉 격려받다라는 말입니다. 뭐 하도록 격려받아요? support 하도록. 뭘 support해? 건강한 eating habits. 그렇죠? 건강한 eating habits. 식습관을 뭐 하도록? 지지하도록 격려하는. 그래서 누구한테 그 지지해줘?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공하는 거야. provide는 제공하다입니다. 여러분, reliable 뜻이 뭘까요? 해봐. reliable. 해봐. reliable. 믿을 만한. 뭐라고요? 믿을 만한 information 뭐죠? 정보와 nutrition. 영양소. 믿을 만한 정보와 영양소를 뭐다? 제공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